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해외 직구로 내시경 카메라를 하나 샀습니다. 2만원 아래로 샀는데 내용에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요즘에는 핀이 이렇게 바뀌어서 컴퓨터에도 그리고 핸드폰에도 사용 가능한 내시경 카메라가 있습니다. 렌즈 옆에 LED도 있어서 어두운 하수관 속을 들여다 보기에는 좋아 보이네요. 물론 내시경 카메라로 여러분의 귓구멍, 콧구멍, 두피, 눈알을 찍을 수도 있지만 저는 아름다운 화면만 찍겠습니다. 화질은 1080으로 샀는데요. 핸드폰 카메라만큼은 아니어도 뭐 2만원 주고 산 거 치면 잘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전에 이 내시경 카메라를 왜 샀냐면 전지적 노즐 시점을 촬영하고 싶어서 샀는데요. 이 노즐 옆에 카메라를 달아서 찍고 싶은데 처음에는 자석을 이용해서 붙일까도 했는데 움직일 때 떨어지기 쉬워서 노즐 옆에 나사를 같이 써서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시경 카메라가 초점 거리가 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안 되고 한 5cm 정도는 띄워줘야 돼서 기역자로 만들었더니 이게 리미트 스위치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니은자로 만들면서 베드에 걸리적거리지 않는 높이에서 렌즈는 80도로 살짝 기울여서 옆에 딱 붙여서 출력을 시작하면 3D 멍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